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간단히 초보자용으로 매크로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시작하겠습니다. 보통 대부분 환학을 많이 현장에서 사용을 하실 텐데요. 현장에 이제 입문하셨거나 평소에 일을 하시다가 같은 업무, 반복 업무를 좀더 편하게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참고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매크로라는 게그 반복된 작업을 사용자가 프로그래머해서 사용하는 건데, 그럼 이 마스터캠 같은 CAD로 그린 것을 코드로 변환해주는 프로그램을 캠이라고 하잖아요? 그 캠을 안 쓰고 왜 이거를 해야 되나?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기초적인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이 매크로는 언제 쓰냐면, 제가 있었던 금형을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금형에서는 사각형 면을 이제 페이스 커터로 다르게 가공을 하는데, 뭐 이만한 것도 있고, 뭐 50 by 50, 뭐100 by 100, 그 다음에 뭐150 by 뭐 120짜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그림이 이상한데, 가공을 이렇게 위에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캐물을 각각 써서 한다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물론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이 궤적을 그려서 어떤 거를 가공하고 싶을 때 보통 쓰는 방법이 이제 매크로를 모른다고 치고 했을 때한 세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번은 이제 스핀들을 돌리고 수동 족으로 XY를 이동하는 방법이 있겠죠. 여기 보시면 수동적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깎을 수 있겠죠. 가장 기초적인 방법으로. 그 다음에 2번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토캐드나 마캠으로 작업을 해가지고 캠 데이터를 일일이 입력을 해서 쓴다. 이 방법도 있는데, 이제 데이터로 또 컴퓨터로 해서 보내야 되고, 뭐, 캠 확인도 해야 될 것이며, CAD도 한번 그려줘야 되고, 이렇게 확인하는 작업이 좀 많죠. 3번은, 이제 수기 G코드 있죠? G01, 뭐, X면, Y면, 뭐, G00 해갖고, G코드를 직접 요령이 있으신 분들은 보통 뽑으실 겁니다. 근데 이런 사이즈를 가공해야 되는 게, 뭐, 100개가 있다. 150개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G코드도 어차피 XY를 수정을 해야 되고, 캠은 다시 뽑아야 되고, 수동적으로는 손이 아프겠죠. 그래서 이런 작업이 상당히 번거로운데, 이런 어떤 노가다를 줄이려고 프로그램을 손볼 게 없이, CAD도 만질 필요 없이, 그냥 매크로 이 환학 프로그램 안에다가 X 기입하고 Y만 에디트 상태에서 기입을 해주는 겁니다. 뭐, Z, 절임량 이런 것만 기입을 해주는 어떤 일종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면, 상황에 맞게 변하는 프로그램이 탄생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페이스 커터 같이 간단한 작업만이 얘가 아니라, 나중에 매크로의 고수가 되시면은, 아이볼트에 쓸수 있는, 뭐, 나사탭, 이런 나사탭, M 사이즈, 그런 나사탭도, 자신만의 드릴 사이클, 뭐, 이런 것들도 다, 데이터에 넣어서, 뭐, G코드 하나로 명령하면은 가공을 어떻게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할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G81, 뭐 G73, 83 이렇게 쓸 때가 많으시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일일이 다 넣으려면 이 사이클에서 시간을 줄이기가 힘든데, 뭐 G 뭐 자기가 정해놓은 번호로 뭐 G120 뭐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식으로 정해놓으면 이 가공을 어떤 이 프로그램이 지정한 순서대로 할수 있는 겁니다. 또 앞서 말한 이제 뭐 육면 가공 이외에도 아큐센터로 대면 중심 잡아주는 거그 이상도 될수 있고요. 이렇게 발전을 계속 하시다 보면은 처음 기초만 아시면은 기계를 이제 마음대로 부려먹겠다라는 게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이제 손으로 직접 에디트 상태에서 쓸수 있는 것도 굉장히 줄어들겠죠. 그래서 실제로 3년 동안 이 매크로를 사용을 해보니, 일단 좋은 점은 남보다 가공 사이클이 굉장히 단축이 됐고요.
G90, G80, G01 뭐 이렇게 원래대로 썼던 거 이런 것만 해도 9번 타이핑을 해서 하루에 10개만 가공해도 뭐 90번은 누르겠죠? 그 이상 누르는 거를 하루 가공하면서 쓸 횟수가 10번만 뭐 쓸 수 있게끔 한다든지 뭐 손의 피로도를 줄일 수 있고 이제 축적해 나가면서 또 이런 자기만의 매크로 동선을 만들어 놓으면 같은 기계인데 뭐 여기 이제 환압기가 이렇게 있겠죠. 환압기가 있는데 뭐 1번 기계 있고 뭐 2번 기계 있고 3번 기계 있고 현장에서는 여러 대씩 돌리잖아요. 근데 이제 내 기계가 이거다 했을 때 옆에 사수 기계랑 같은 환압 모델인데 내가 이 동선을 만들어 놓으니 사수 기계보다 더 좋은 기계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갭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조금 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 기계를 좀 목적에 맞게 이동을 시킬 수가 있고 제조하시는 분들이 노고가 많으시지만 일할 때 사람보다 공작 기계와 같이 있는 시간이 더 많잖아요, 사실. 근데 이럴 때 이제 짜증나지 않고 일 처리를 쉽게 할 수 있다. 모르는 것보다 남들보다 빨리 지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일단 매크로란 다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매크로는 쉽게 생각하시면은 사람들끼리 쓰는 언어와 똑같습니다. 머릿속으로 이 기계의 뭐 언어다 뭐 이게 G코드 이런 걸 생각하지 마시고 매크로를 그냥 하나의 사람이라고 뭐 기계를 하나의 사람이라고 대입을 해봤을 때 이제 저희는 한국말을 쓰는데 옆 사람이 영어를 쓰면 뭐 중국어를 쓰면 통역을 해줘야겠죠. 이렇게 통역을 해주는 그 기능 그리고 이 그 사이에 이 어떤 매개체 그것도 이제 가공자와 공작기 사이에 매개 역할을 해주는 게 이제 매크로라고 볼 수 있어요. 사람도 어떤 일정한 패턴을 알면은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변환해서 기계어로 뭐 0101 이런 식으로 알아들을 수 있게 전달을 해줄 수 있는 중간 통역자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더 진짜 들어가면은 레더라고 이제 미쯔비시 자동화 언어 쓰시는 분도 많이 있으시죠. 고수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이제 그렇게 돼 있고요. 근데 이 매크로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 샵이라고 자기만의 아파트에서 삽니다. 네, 상상을 하셔야 돼요. 자기만의 아파트가 있는데 이 저희 동호수 아파트에 사시듯이 뭐 어디 도로명 이렇게 붙듯이 이 앞에는 다 샵이 이렇게 붙습니다. 샵이 붙어갖고 뭐 이제 샵 5번에 뭐 누가 사러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여쭤보시겠죠. 샵 5번에 누가 살지? 그럴 때 이제 지금 상태에서 이 기계한테 물어보면 저희가 아직 샵 5번에 어떤 뚜렷한 뭐가 들어가라고 입주를 안 했죠. 입주 안 한 호수기 때문에 넌들 알아? 라면서 뭐 0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무 숫자나 들어갈 수 있어요. 이제 이거를 널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뭐 막 뭐 1070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뭐 막 XX 뭐 이렇게 이상한 게 들어갈 수 있는데 이제 여기다가 저희가 입주를 하나하나 시키는 겁니다. 이 매크로라는 언어의 그 매개를 쓰기 위해서 저희가 샵 1번, 뭐 샵 2번 뭐 이렇게 해갖고 쭉 어떤 자기가 쓸만한 뭐 번호에다가 입주를 시켜볼게요. 그럼 방금 말씀드린 샵 5번에다가 1000을 이제 그냥 넣어봅니다. 머릿속으로. 그리고 이제 다시 물어보세요. 이 기계한테 물어볼 수 있거든요. 샵 5번에는 누가 사러? 이렇게 물어보니 이 샵 5번 방에는 하나, 둘, 셋 뭐 이런 애들이 아니라 지금 그냥 이 천이라는 애가 사는 거예요. 천이라는 애가 들어가 있어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기계는 얘가 있다고 대답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여기에 대입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처음에 강제로 아니면은 뭐 자기들끼리 계산한 값들 뭐 샵 5번에는 이렇게 할 수 있죠. 샵 5번에는 1000번을 넣어 1000을 넣어라. 샵 6번에는 2000을 넣어라 했을 때 샵
5번과 샵 6번의 이 더한 값을, 최종 값을 샵 7번에다가 넣으라고 하면은, 이건 이제 이 강제로 얘네들이 계산이 된 거죠. 그래서 샵 7번에는 결과적으로 3000이 저희가 뭐 안에 안 들어가 봐도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를 하셨으면 뭐 반은 거의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직접 넣는 값 이외에도 이렇게 안에 내부에서 계산할 수 있는 값도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럼 아까 이제 샵 5가 샵 5가 1000이라는 것을 이제 강제로 넣었으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더하기도 뭐 중간에 넣을 수 있고 뭐 빼기도 넣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넣을 수 있는 게 있는데 그 역할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이쪽 먼저 볼게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이거 연산자라고 하잖아요. 사칭 연산.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그다음에 곱하기 나누기 이건 기본적으로 다 되고요. 그 다음에 부등호 뭐 이런 부등식들 되고 뭐 같지 않다라든지 루트 뭐 이 루트는 사실 뭐 많이 쓸 일은 없으신데 뭐 이제 어떤 특수한 역할에서 뭐 이렇게 대각선 가공을 한다든지 뭐 그런 거 할 때는 가끔씩 생각을 머리를 좀 굴려갖고 쓴 적이 있긴 있습니다. 하여튼 이제 뭐 반올림도 되고 그다음에 뭐 이제 1점 몇 이상에서 절사하거나 절상 올리거나 내리거나 해라 뭐 그런 것들 기능까지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절히 배치를 하시면서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오늘은 1강이니까 간단하게 그냥 이 저희가 평소 쓰는 것들로만 얘기를 할게요. 뭐 루트나 이런 걸 쓰진 않으니까 이제 G01에다가 이걸 응용 바로 하는 방법 X 샵 7 이렇게 넣는 거죠. 그리고 EOB를 붙입니다. 이게 그냥 바로 매크로를 적용을 한 거예요. 입주를 한다라는 개념의 원리로 상상했을 때 샵 5에 아까 1000이 있었고 샵 6에 2000이 있었으니 샵 7번은 밑에다가 또 어떤 수식을 넣는 거죠. 샵 6, 5와 6의 값을 더해서 더한 값을 샵 7번에 넣어라 라고 했으면 이 x는 사실상 저희가 마음속으로는 x는 3000이 돼 있는 거죠. 이 점은 이렇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 g01 x3000 하면은 뭐 g01 또 y 5 이렇게 했을 때 샵 5 하면은 x는 3000만큼 갈 것이고 y는 1000만큼 가게 됩니다. 여기 이렇게 응용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간단한 원리는 그냥 저희가 숫자를 쓰던 란에 어떤 변수가 생길 수 있으니 샵이라는 동호수 아파트 동호수처럼 생각해서 입주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어떤 가변되는 수를 넣을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샵의 원리까지 이해를 하셨다면 이제 간단하게 나중에 더 얘기를 드리겠지만 이 샵이라는 아파트에도 그 나눠지는 구분이 있습니다. 일단 여기 보시면은 샵에 아무나 다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리고 저희가 아무거나 집어넣으면 안 되고요. 일단 보시면 저희가 이 프로그램 그냥 개별적인 프로그램 있죠. 뭐 5001 그 다음에 뭐 서브 프로그램 사용하시는 분들은 50002 뭐 이런 식으로 뭐 해갖고 뭐 5000 뭐 1번까지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사용을 하실 텐데 그게 이제 프로그램 데이터 PC 안에 들어가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썼을 때 샵 1번부터 샵 33번까지는 로컬이라고 해서 이 기억이 그 휘발성인 지워질 수 있는 상태의 숫자를 넣는 것을 이 샵 1번부터 샵 33번에 넣는 겁니다. 그래서
전원 오프가 되면은 이 기억들이 여기는 초기화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 샵 1번에다가 기계를 끄기 전에 100을 넣어놨는데 기계를 이제 오프 했다가 다시 온 하면 이 샵 1번에 100이라는 기억은 지워지고 뭐 0이라든지 다른 기억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휘발성이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또 100번부터 149번까지는 글로벌이라고 해서 글로벌은 이제 저희 지구촌 얘기하듯이 어떤 세계적인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평소에도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 왔다 갔다도 가능하고 프로그램 간에 왔다 갔다도 가능하고 이제 프로그램에서 이제 서브 프로그램 운영할 때 이거는 이제 단순한 개별 프로그램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서브 프로그램 간에도 다 왔다 갔다 할 때도 기억이 저장이 되지만 이거는 마찬가지로 149번까지는 전원이 오프되면은 초기화가 됩니다. 그래서 초기화가 돼서 이것도 사용하실 때 일단 알아놓으셔야 될 부분이고 대신에 이제 샵 500번부터 샵 531번까지는 이제 고유해지는 거예요. 전원이 오프돼도 유지가 됩니다. 뭐 샵 5번에 자기가 뭐 2를 넣어놓은 이상 이거는 전원을 껐다가 켜고 계속 해도 기억이 메모리에 아예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아예 아까처럼 더한 뭐 이것 샵 1 더하기 샵 2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더하기 기능을 쓸 때 쓰는 게 아니라 특정한 고유의 수를 넣고 싶을 때 있죠. 뭐 M12V를 가공할 때에 대한 어떤 스펙이라든지 뭐 예를 들면 바뀌지 않고 데이터 값에 의존해야 되는 것들은 500번에서 531번까지 넣으시면 기억이 돼서 좋다. 뭐 이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샵 1000번부터는 환학마다, 환학 모델마다 각각 다르지만 시스템에서 주어지는 고유한 그 번호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접근을 못하는 것도 있고요. 이제 뭐 더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가공할 때 어떤 뭐 조도라든지 이런 것들도 여기 저장이 되고 볼스크류 값이라든지 뭐 처음 XYZ의 그 한계축 리미트 설정되어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시스템 뭐 오류 번호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시스템 번호에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고수가 되시면 여기를 이제 완전히 가공해서 요리를 할 수 있는 수준이 되시면 뭐 여기도 손볼 수는 있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이렇게 환학 매크로에 대해서 기본적인 설명을 했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